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가 백제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는 별빛기행 행사를 열었습니다. 2020 하반기 읍면동 마을발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운영위원과의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시가 농협세종교육원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85차 정례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이에 따른 공주시의 대응 방안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랑 공주뉴스입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비말로 인한 감염도 있지만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호흡기를 만지는 등 손을 통한 감염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자주 실천하시고 코로나19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바랑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시가 마곡사에 이어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일대에서 진행된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념행사 별빛기행에는 김정섭 시장, 서정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고도주민협의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서정석 교수의 유적 설명과 함께 금서루, 공산정, 공북루 등 공산성 일대를 견학했으며 이어 모형전시관, 무령왕릉 등 송산리고분군을 돌아보며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송산리 작은음악회를 가지며 별빛기행 행사는 마무리됐는데요. 공주시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 축하 기념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해 더욱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2년 동안 공주시는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공주시민과 한 개씩 실천해왔는데요. 이에 공주시는 그간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2020년 하반기 읍면동 마을발전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정 성과 공유와 더불어 민선 7기 3년의 시작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고자 공주시가 지난 10일 정안면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1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마을발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발제자인 주민이 선정한 토론 주제에 관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인데요. 단순 참여 및 일반적 의견 수렴 단계였던 기존의 시민과의 대화 형식에서 벗어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이나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하반기 읍면동 마을 발전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주체가 되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관내 유초, 중고 학부모의 교육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교 운영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정섭 시장, 학교 운영위원장 30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관계자들은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관내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 공주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공주시 민선 7기 교육 분야 지원 현황에 관해 청취하고 열화상 카메라 지원 사업과 마스크와 손소독제 공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지원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2030 공주시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체계적 지원 등 향후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했는데요. 특히 공주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활동을 통한 소질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6일 농협세종교육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교육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김정섭 시장과 송민수 교육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원에 입교하는 연 1,30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주시의 맛집과 관광지 등 생활정보를 제공 및 홍보하고 공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도 공동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앞으로 두 기관은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제85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이에 따른 대응 및 예방관리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공주시 네 번째 확진자는 현재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타 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두 22명으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며 자가격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확진자는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남 여수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29일에는 재민천 소재 식당을 방문하였으며 그 외 이동 동선은 접촉자가 없거나 접촉자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시청 내 농협 직원 3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내 농협 20회쇄 및 방역소독을 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공주페이가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지난 6월 200억 원까지 돌파하는 등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제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삼성팜에서 창고 입출고 및 검수원을 모집합니다. 탑 부엌가구에서 가구 설치 및 제작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세일FA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